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는 다육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침에 오는데, 아침부터 엄청 더워서요. 청바지 입었다가 그냥 시원한 원피스 하나 입고 왔어요. 그리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키우고 있는 예쁜 아이들 점검 좀 한번 받겠습니다. 제 친구가요. 야, 너는 네가 키우는 애들이 예쁜 게참 많은데 왜 이렇게 네 거는 안 보여드리고 딴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아이들 여기 바로 요맨 앞에 있는 아이들이요. 여기 맨 앞에 있는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 1층 대 1열 아이들 있죠? 1층 대 1열 아이들. 맨 앞에 있으니까 아주 더 예쁘고 공기가 더 바짝 든 아이들일 거예요. 자,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또 한번 제가 얘네들 사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층 대 1열 차렷! 1층 샷! 구독자님들께 형례! 충성! 자, 이제 인사했으니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요 아이는요. 이렇게 물이 파랗게 되고요. 웬만해서는 붉게 물들지 않아요. 아주 지조 있는 아이랍니다. 이름은 루비 파이어. 자, 파이어인데요. 루비 파이어 하면 굉장히 붉은색일 줄 알았는데 얘가 의외로 물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사계절 내내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또 루비 파이어 쟤도 그래도 이렇게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인데요. 처음에 여기에 있던 아이였어요. 여기 보면 루비 파이어 철화 있죠? 여기에서 제일 너무 커서 막 넘쳐요. 그래서 제일 큰 아이 생얼 하나를 여기로 분리시켜 준 거랍니다. 잘했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더 크고 있어요. 이제 얘도 보면 여기 얘도 조금만 더 크면 따로 분리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큰 아이로 클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개체수 늘리는 거예요. 개체수 늘려서 우리 나중에 부자 돼야 되잖아요. 아, 농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있는 화이트팜 철아. 자, 우리 식테크 해야 되지요. 식테크. 요즘에는 요 화이트팜 철아도 핫하지요. 자, 화이트팜 철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화이트팜이 뭐야? 하는데 철화까지 있어? 네, 있습니다. 요 화이트팜 철화 생얼하고 이렇게 꼬랑지에 철화가 이렇게 쭉 뻗고 있어요. 요 꼬랑지에 철화가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여튼 이렇게 특이한 모양이 있는 철화면 더 좋아요. 화이트팜 철아 기억하셨다가 보면 어보세요. 다음, 자, 우리 집에서 귀한 아이.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다르죠?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금이요, 금줄. 이런 걸 요즘에 핏줄금이라고 하지요. 요즘 핏줄금이 대세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핏줄금 든 아이, 귀한 아이, 하나 모셔왔습니다. 얘는 데려온 게 아니라 모셔온 거예요. 자, 얘 이름은 로제금입니다. 자, 로제도 귀한데 얘는 로제금이에요. 자, 산반이라고 써있지요? 산반은 이렇게 잎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금이 전체, 잎 전체에 이렇게 샥 퍼져 있지요. 이런 것을 산반금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것들을 핏줄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전 트렌드에 강한 여자니까 이런 핏줄금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제가 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모주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그냥 완전히 다육계의 미스 코리아 진이에요. 엄마 보고 샀어요. 엄마가 완전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로제 금이었습니다. 얘는 굉장히, 하여튼, 로제 금, 거한 아이입니다. 다음, 여기는 피델리오. 예전에 거했던 아이. 자, 지금도 예쁘죠? 이렇게 피델리오. 붉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아, 요즘에는 5월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물이 덜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물이 잘 들어 있어서 눈이 행복합니다. 다음, 저또 잔소리할 거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문제의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리엘 철아. 자, 아리엘 철아. 지난번 중국 상인 왔을 때요. 제일 먼저 찾은 게 멀로철화였고요. 그 다음이 아리엘철화였어요. 자, 그만큼 아리엘철화가 핫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전에 들은 정보가 있어서 아리엘철화를 작은 거몇개 데려다 이제 이렇게 심어 키우고 있는데요. 벌써 요 화분에 가득 찼어요. 이렇게. 자, 여기 예쁜 생얼 하나가 크게 있고요. 뒤에 철화로 이렇게 엮여 있는 수영. 요 수영이 전형적인 철화 수영이잖아요. 요 수영 너무 예뻐요. 이렇게 동물 거북이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옆으로 튼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서 물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아 이런 거 되게 작은 거 갖다 심었거든요. 요만한 거 갖다 심었어요. 요만한 거 진짜로 요만한 거 1, 2만 원 주고 요만한 거 갖다 심었는데요. 이렇게 컸답니다. 철아는 암튼 저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니까요. 여러분들도 요런 아리엘 철아 이런 거 보면 주워다가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엘 철화는 꼭 권하는 식테크, 육테크의 필수 품목이에요. 제가 다음에 우리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제 취미는 다영님은 맨날 재테크하는 얘기만 해 하는데 제가 안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맨날 이렇게 비싼 화분에다가 다육이에다가 이렇게 사대는데 우리 돈 어떡할 거예요? 노후 자금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중에 이렇게 팔수 있는 그리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좋은 값을 받고 팔수 있는 그런 식물을 키우자라는 거죠. 그럼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많이 있지요. 저한테도 얻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정보가 빠르거든요. 자, 아리엘 철아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너무 예뻐요. 이 화분도 예쁘죠? 양이 분에 이렇게 있으니까. 가득 차서, 얼마나 예뻐요. 이거 너무 사고 싶지 않아요? 구독자분들도? 지금은 안 팔아요. 제가 더큰 분에 옮길 거거든요. 자, 빨리 갑시다. 자, 여기는 머큐리. 이렇게 자구를 달았습니다. 이쪽도. 다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멀로철화. 제가 가지고 있는 멀로철화가 여러 개 있는데요. 요 수영이 엄청 제일 거의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시는 언니들이 여기 키핑장에 언니들 있잖아요. 그 키핑장 언니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요거요. 요거. 요거 너무 예쁘다고 요런 수영 너무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정말 수영 잘 골랐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생얼이 있고요.
또 이쪽 대각선으로는 이렇게 큰 쌩얼이 하나 있고 작은 쌩얼들이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있잖아요. 있을 거다 있어요. 요거 요대로 크기만 하면 돼요. 요거 이제 거의 12cm 정도 되는데요. 이거 키우려면 물 팍 주고 빨리빨리 키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천천히 따글따글하게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천천히 키우고 있습니다. 멀로초라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때에는 쌩얼이 있고 철화와 같이 적당하게 균형 잡힌 걸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제 아이만 소개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요. 야, 자, 요 아이는 선키스. 너무너무 빨갛게 아직도 물이 안 빠졌지요? 자, 선키스. 이 아이도 잘 안 들어보셨으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처음 들어본다? 하면, 그거는 좀, 귀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아이, 아직도 물이 안 빠지고 예쁘지요? 예전에 거했던 가르시아. 지금은 요 가르시아가 값이 엄청 싸요. 만 원?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난 얘만 보면 진짜 명품필 나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가르시아는 값을 떠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예뻐하는 그런 창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이렇게 크게 대품으로 두 개를 키우고 있어요. 얘도 가르시아. 이렇게 얘는 여기다가 키우고 있고 얘는 여기 하다가 키우고 있어요. 자, 하얀 화분. 하얀 화분 줄까? 검은 화분 줄까? 이렇게 너무 예뻐서 두 개 키우는 가르시아입니다. 자, 값을 떠나서 지금은 값이 엄청 저렴해졌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귀티가 나는 그런 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자, 지금 이거 한 줄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요걸로 끝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얘 누구게요? 선인장이죠? 선인장. 여러분들, 선인장은 꽃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시 때문에, 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이렇게 꽃만 피면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얘는 정말 미쳤나 봐요. 다섯 개의 꽃을 한 번에 폈어요. 뒤에 봉우리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다섯 개의 꽃을 한꺼번에 핀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요 선인장꽃 단모환이라는 꽃입니다. 요 선인장 단모환 꽃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덥지만 행복하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녁히 계세요. 안녕. 봐라.